예, 여러분, 오늘은 지식산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처드 니보의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을 살펴봤는데 그 리처드 니보의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을 21세기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한 D.A. Carson의 Christ and Culture Revisited라는 책을 함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카슨이 이 니보의 책을 재해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니보가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였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너무 다양한 관계가 동시에 막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현실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긴과도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현실 국가를 적그리스도적인 제국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도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분류로 딱 나누어서 분류하기에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20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원래 서구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계 종교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구 문화권에서 그 서구 문화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니부어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교회가 더 다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니부어가 설명한 이 다섯 가지의 분류로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D.A. Carson이 생각할 때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서구 교회가 지금은 급속도로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급감하는 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교회와 문화의 관계는 리처드 니부어가 바라보았던 1951년도의 그것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카슨이 2008년에 이 책을 기록한 동기입니다. 우선 카슨은 니부어의 이 다섯 가지의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일단 카슨은 니부어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 교회라는 개념과 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할 때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또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것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냥 교회, 그냥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니보가 생각했던 그 문화는 하이컬처, 그러니까 되게 상부구조에 있는 문화만을 생각했던 거지 하부구조에 있는 문화까지도 다 포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을 문화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니부어는 카슨은 니부어가 제시했던 다섯 가지의 분류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니부어는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였다고 카슨이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카슨이 볼 때도 리처드 니부어는 자신이 말한 다섯 번째 유형, 그러니까 변혁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문화의 변혁자라는 그런 입장을 지지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카슨도 해석하지만 그러나 니부어가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성경적인 답이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슨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슨이 성경신학자거든요. 성경신학자로서 니부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였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니부어가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였던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를 말하면서 영지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사상을 무분별하게 기독교 안에로 이렇게 분류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은 카슨이 볼 때는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는 겁니다. 또 카슨이 볼 때 니부어가 분류한 이 다섯 가지의 분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들이 도대체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없는 분류라는 거죠.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속에서는 이 분류에 속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뭐 니부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 네 번째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에 속한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니부어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의 측면이 다 보이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니부어의 이 다섯 가지의 분류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카슨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계선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경계선, 이걸 이제 카스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계관 안에서 각 상황에 맞게, 각 현실에 맞게 교회와 문화는 다양한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카슨이 생각할 때는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기독교적인 개혁신학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각 시대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와 문화가 다양한 관계를 서로 맺을 수 있다.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한 게 카슨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과연 하나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카슨이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카슨이 이야기했지만 니부어는 너무 문화를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서 함부로 이제 문화라는 개념을 막 끄집어 왔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문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미국 문화 안에 속해 있지만 텍사스의 문화와 뉴욕의 문화는 또 다르잖아요. 또 다 같은 텍사스에 살면서도 휴스톤에 사는 사람과 샌안토니오에 사는 사람도 다를 거고요. 또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다른 집에 사는 사람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측면이 집합적인 것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문화인류학자들은 과연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를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카스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카슨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문화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문화 속에는 우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더 크게 심판하실 사람이 있고 더 악한 문화가 있고 덜 악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지금 특별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한 후에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카슨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문화를 판단하고 지금 이 문화가 어느 단계에 들어있느냐, 지금 타락의 단계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구속하시고 있는 단계냐, 회복하시는 단계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스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 안에서 각 상황에 맞게 교회와 문화는 서로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바라본 것이 카슨입니다. 그럼 카슨이 생각했던 교회가 세상을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 세계관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